나 펭귄 같다고? 약간 펭귄 보면 피녀 생각나는데 나는. 아, 나 펭귄 이미지 바꾸고 싶어. 바꾸고 싶어. 아니 좀 그렇게 이렇게 어때? 뭔가 둥글럭적한 느낌으로 해서. 네. 둥글럭적한 건 비슷하니까 세모는 어때? 세모도 괜찮을 것 같아. 어때? 이런 느낌은 어때요? 아니, 핑이 원래 이런 느낌 아닌가? 이상하다? 이상하네? 왜 그러지? 왜? 포크로로야? 아니면 눈을 초롱초롱하게 해줄게. 눈을 좀 동글동글하게 그리는 거예요. 눈을 진화이. 와, 너무나 귀엽습니다. 16. 정답 앵그리버드. 아닌데 펭귄. 신종 찹쌀떡 데코인가요? 우리도 삼각김밥 만들어서 먹으려고? 본인 초상화인가요? 피, 핀야 우릴 먹을 걸로 보는 거야. 배에서 빔 나간다면 저 모습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. 어, 진짜? A few moments later. 파괴광선! 히히히! 물속성 삼각김밥. 민초펭귄. 이거 그거네. 아까보다 더한 흉물. 그 펭귄 브라더스 아세요? 펭귄 브라더스? 게임 있는데 펭귄 브라더스에 나오는 그 펭귄 닮았는데. 차라리 오늘부터 핑구단을 포기하겠소. 왜 옆으로 뾰족한 걸로 할까? 또 퉁퉁한 애 말고 이렇게 할까? 어때?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만족할라나. You serious? 콧물 같아요. 저 상태로 혹시 유콘스에게 주시는 건가요? 내가 고민 중이에요. 유콘스 받으면은 바로 반응이 예상되는데 막. 이게 뭐죠? 5.56mm 소총. 어때? 사랑스럽지 않아? 아니 얘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웃으시면 어떡해요? 나 저것들 포탈 2에서 봤어. 포탈도 그 뚱뚱이랑 날씬이 걔. 아니면은 펭귄답지 않게 펭귄 같지 않게 네 발로 다니는 거야. A few moments later. 이를 귀엽지 않을까? 네 발로 다니는 펭귄. 어때? 점점 표화되어 간다. 어때? 네 다리로 걸어다니는 핑구단. 이거 나는 귀여운 것 같은데. 아니면 세 발로 할까? 세 발? Later. 낙낙. 아니 완전 눕적하게 하는 거야. 벌써 필링이 와버렸어. 느낌이 왔다. 어때? 좀 귀여운 것 같아 이거는. 그 동안 수많은 애니를 봐왔지만 저런 몬스터는 처음 봅니다. 삼각김밥이 다시 보니 선녀 같아 핀야. 그래? 응? 펭귄은 두 다리로 걸어야 되기는 해. 펭귄은 두 다리로. A few moments. 안 귀엽잖아 이거. 아니면. 이건 어때? 안 고르는 선택지는 없을까? 핀야. 없어요. 핑구단. 이대로는 안 된다. 물갈이를 한번 해야 돼. 어, 이건 어때? 귀엽네. 나나난. 핑구단. 우리 귀엽다 이거. 팔 없애자. 팔 없애고 다리만 있는 거야. 우리 여러분들의 심정. 앵그리 핑구단. 어때? 살려주세요. 이것도 괜찮았는데. 이것도 나름 귀엽고 괜찮았는데.
맞아, 내 마스코트도 정하고 싶었어. 근데 뻘건 물개는 아, 좀 네, 아닌 것 같아. 컨셉이요. 물개랑 해파리 중에 고민이에요. 저번에도 한번 하려다 말았는데 해파리랑 물개 중에 고민이네. 원래 캐릭터 모티브는 해파리였는데 펭귄이니까 물개도 나쁘지 않은 듯해서 고민이야. 이렇게 고민이 되다니. 예술의 세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죠? 꽃을 달자마자 탈모가 와버렸어. 우. 그러게, 머리에 탈모네. 그럼 멸이 몇 가닥을 심어주자. A few moments later. 이런 탈모 아니야. 어때? 와, 진짜 잘생겼다. 가끔은 사람이길 포기하고 싶어지는 날도 있는 거야. 한 마리의 짐승이 돼버리는 거지. 아니, 꼬리를 좀 더 길게 그릴까? 이쁘게. 아니, 꼬리를 좀 더 길게 표현하고 싶어서. 아니면은 그래, 문어도 괜찮겠다. 오징어. 오징어 문어가 다리가 몇 개지? 6개인가? 아닌데 6개는 낙지 아닌가? 네,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. 물개가 그 사람인 줄 알고 맨정신으로 인어가 그렇게 생겨났다는 전설이 있어. 인어 소리가 물개였던 거임. 쭈악! 막 이러면서. 규공이라고? 규공이나 물개나 그게 그거 아니야? 규공은 주댕아리가 나와있어요. 여기 막 주댕아리가 나와있어. 근데 좀 안 귀엽다. 그럼 귀엽게 입을 3자로 만들어봐. 어때? 이건 좀 귀여운 것 같아. 괜찮지 않아? 아니 이상해. 어디다 꽃을 달아도 이상해. 미안 피냐. 우리가 피냐의 미술 세계를 이해 못해서. 근데 어디가 작품이 되어가는 거지. 목소리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냐? 알았어, 그럼 다시 꼬리로 돌아가자.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야. 그러면 그냥 나도 펭귄하고 얼굴만 이걸로 할까? A few moments later. 맘에 안 들어요? 아, 여러분 왜 이렇게 깐깐하세요? 이런 건 어때? 유콘스 반응 예상. 아니면 여우 같은 것도 생각해보긴 했었는데 여우도 귀엽지. 나 아까 물개보단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물개가 더 귀엽긴 한데. 그럼 합쳐보자. 물개. 아니 이거 슬픈 장면이라고.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. 어떻게 죽어라 죽여라. 뱁새 막 이런 것도 추천해 있었어. 네. 피냐 제일 추천하는 건 레서팬더 아니었나? 레서팬더 한번 그려보자 피냐. 레서팬더. Later. 이제 우리 모두의 창조자 젤라가가 돌아온다.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인가? 너무 어렵다.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자. 그건 정해서 다행이야. 핑구단, 새로운 핑구단은 정해서 다행이야. 취향에 따라 여기 첨가하면 돼. 눈썹 같은 거. 오늘도 나의 예술성 또 깨우치고 가네.